홍보연구원 거기 분과에서 제가 맡은 분과는 학생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서 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지금 이 휴대폰으로 보여드리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화면입니다. 오셨어요? 네, 아니 애가 좀 맞아요. 이거 이게 지금 제가 휴대폰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이에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휴대폰으로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칠판처럼 쓰겠다는 의도예요. 네, 이게 지금 휴대폰 화면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걸 빼면은 이렇게 마우스 펜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이런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칠판, 그동안도 칠판을 안 썼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칠판 쓸 일이 없다. 제가 지금 삼성에 요구한 거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밑줄 놓고 동그라미 치고 판서만 되면 되겠다. 그걸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런 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생, 교사 시장을 장악하면 사실은 미래 시장을 꼭 장악하는 건데 그런 감각이 있고, 제가 여기 우선 그 SNS를 통해서 이번 애들 숙제하는 거 보시면 이야 이건 송 선생님만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 거기까지 사실은 제가 중학교 있을 때 이런 식의 수업을 하다가 이건 더 이상 수업도 아니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게 다시 중학교에 들어와서 결국은 애들이 하도록 하는 게 다 모든 거는 다 거의 모든 교사는 설계만 해놓은 거. 근데 그러려면 애들이 SNS는 애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냥 놀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SNS가 이 학습의 도구라는 것을 서서히 정말 그래서 눈에 스며들듯이 이렇게 애들에게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우선은 애들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쭉 카톡도 관찰하고 카스도 관찰하고 페이스북도 관찰을 했는데, 어디 애들이 이상한 거, 특히 중학교 2학년 대단해. 얘들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년에 힘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 있느냐, 늘 관심사가 Where are you? Where's your energy? 너의 에너지가 어디 있냐를 끊임없이 관찰했는데 어디 가서 놀고 있는지 파악이 됐어요. 애들 페이스북에서 놀고 있어요. 완전히 페이스북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옛날에는 뭐 채팅 사이트에서 놀았는데 채팅 사이트 사실 위험하거든요. 따돌림도 당할 수 있어. 그런데 페이스북은 완벽하게 자기 공간이야. 공격받지 않으면, 해킹만 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자살을 우려하는 아이조차도 페이스북에서 계속 애들하고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369 게임 한다 그러면 밑에 애들이 1, 다음에 2, 그러면 그 다음에 4, 5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뭐 하는 짓인가 저는 몰랐어요.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 SNS를 학습의 도구로 할 것인가, 이것을 설득의 심리학에 비추어서 여섯 가지 원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상호성이다. 사회적 동물인데, 그래서 이 제가 애들한테 니들 잘난 척 하라고, 윤충호 선생님이 그걸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게시글이 2만 개가 넘구나.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니네 잘난 척 해라. 왜냐하면 잘난 척한 기회를 줬을 때 애들은 거기서 빚진 감, 뭐 어떤 감정을 갖는다? 1번? 거기다 쓰세요. 그것도 나눠드린 프린트. 그래서 만들고 1번. 부채. 네, 상품이 있으니까. 부채라니까 저거? 네, 여기 그러면 답을 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제가 손가락으로 눌러요. 부채감. 예. 부채감. 1번 부채감입니다. 부채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난 척할 기회를 줬다. 여기서 바로 링크가 되죠. 장기 자랑하도록 해라 니네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만근추, 이게 댄스인데 우리는 전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제일 많아. 에이 할아버지. 재밌다. 여자애들도 더 한씩 이러고. 이거를 애들은 이게 뻘짓으로 놀지만 저는 악착한 수업제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 여기 들어가 알맞이 말이 뭘까? I'm good at dancing. Be good at 링링. ing 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해서 서서히 SNS가 곧 학습의 도구로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볼까요? 네, 쓰세요. 다 희소성입니다. 갖기 힘든 것을 그래서 애들한테 생활기록고 제가 집사람하고 집사람 초등인데 애들이 중1 애들이 수행평가를 가장 열심히 잘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초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다 하는 게 진짜 시험이야. 집필평가라는 개념이 없어. 수행평가다 하는 것이 바로 생활기록에 직결되는 거여가지고 중1 애들은 수행평가다 하면 되게 열심히 해. 그런데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서 중학교에서 수행평가는 정말 사소한 그 일이구나. 그래서 애들이 점점 더 안 해. 그래서 지금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다가 이렇게 애들에게 이번에 개발한 멘트예요. 선생님 추천서 써줄 때 여러분이 카페에 남긴 그 흔적만 가지고 쓴다. 이게 뭐야? 카페에다 글 올려라. 이거. 그래가지고 애들과 교묘한 신경전을 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정체를 꿈꾸지. 힘들어 죽겠거든. 날로 먹으려니까. 입사시험 때 이렇게 추천서도 실제로 이렇게 보여줘요. 애들한테. 얘가 추천서 써준 건데 카페를 검색해줘는. 그래서 카페 얘가 이거 했다. 마지막 한 줄 따라서 이 학생은 당신의 학과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해 추천한다. 끝.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과제를 열심히 하면 뭐의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알바. 3번, 알바. 이것도 유혹입니다. 세 번째, 권위. 권위는 아이들을 설득하는 한 가지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KBS 전 봐라. 선생님이 대세다. 우리들이 하는 수업이 대세다. 학습자를 설득하지 않으면 애들은 절대 진보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나와봐 위해서 자기를 지키려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KBS에 나간 거, EBS에 나간 거,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분도, 아니, 나는 송쌤처럼 권위가 없는데, 또 빌려서, 이거 봐라, 대세가 아니냐? 이렇게 빌려주면 그래도 권위를 인정한다. 4번, 수행평가가 왜 중요한지, 뭐 해야 한다? 설득? 네, 설득. 정답입니다. 설득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끌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거. 이걸 또 왕선생이 좀 있다가 이제 무선으로 보현되는 걸 하는데. 4번, 5번 같이, 5번 일관성이다. 작년에 했던 각설이 올해도 죽지 않고 또 온다. 작년에 숙제했던 애들 올해 또 해. 1학기 때 수행평가했던 애 2학기 때 또 하더라. 그래서 한 거를 작년에 한 걸 리바이벌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가 작년 애들이 한 거거든요. 작년 애들이 한 거 중에 가장 잘한 걸 보여주는 거. 두 아이 남녀가 더군다나 낯도 안 가리고 남녀가 한 거, 그다음에 여학생 한 거 이런 것들 예시작으로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이거는 이 노래 들어보셨죠? Rolling in the Deep이라고 수록 뺨치는 노래 시라고 이게 노래 소리가 들리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호감. 우선 이런 SNS 활용성이 되려면 선생하고 애들이 선생을 좋아해야 돼. 공부는 아이가 선생을 좋아하고 난 다음에 시작된다. 호감이라는 거. 친밀감을 그래서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친밀감 형상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소리 다 해. 야 여기 뭐 네 요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소름 끼쳐요. 소름이 돋아.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여기 다음에. 1학년 8번, 여기서 이제 별의별, 민몸 일으키기 몇 개나 하세요. 이렇게 이런 사소한 얘기들을 해서 서로 친밀감을 형성해. 여섯 번째, 사회적 증거. 자, 과제를, 올해도 꽤 이만하면 중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애들 올라온 정도면 좀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굉장한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그룹이 있어야 돼. 나서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고, 그 나서주는 애들, 이걸 무슨 그룹? 선도 그룹의 선도. 선도하는, 이끌어주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잘하는 애들을 자꾸 이렇게 개인 톡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저절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다 조작인 거예요, 조작. 미리 다 준비해서 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그 별의별 걸 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이건 뭐냐면 사회적 증거라는 게 뭐냐면 이놈 그놈 저놈이야. 이놈도 하고 그놈도 하고 저놈도 했어? 그러면 나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가요? 삼의 법칙. 성득의 뭐 길 건너는데 한 사람이 볼 때와 두 사람이 볼 때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쳐다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삼을 쳐다본다. 이런가요? 무슨 효과? 예, 삼발이 효과. 삼발이 효과라고. 과외 받으셨어요. 예. 이 선발 효과는 그냥 설득의 기술이에요. 다른 학교는 다 그런데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설득이 안 돼. 근데 주변 학교에 이 학교, 저 학교, 그 학교, 세 학교만 딱 되면 그래? 다 하나다? 이렇게 돼요. 선발 효과. 그 다음. 좋아요. 숙제가 올라왔을 때 초반에 붕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마케팅이라고. 이래야 우리가 정성까지 내다 보지. 안 그러면 중에 과로 상황사예요.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수업 자체가 죽음이야. 쟤는 한 개도 없어. 뭐 때문에 내가 이탄한. 심지어는 신규 교사들 2, 3년 차들도 내가 이럴라고 교사 됐나 그래. 애들하고 통하지 않는데. 통하지 않으면 꼰대 되는 거예요, 바로. 예. 숫자가 올라오자마자 좋아요를 누르고 그 다음에 댓글을 두 개 달아 두 개 달아주고 왜냐 숫자하면 그 다음날 딱 들어와서 누군가 봤는지 확인하고 네, 그 다음 7번 톡방과 페북 등 동네 방에 뭐를 내라? 소문을 내라 쓰셔야 되는데 상품 받으려면 3번 광고 클릭해서 광고 클릭해서 뭐를 조회수, 조회수. 선생님 저희 다 맞췄어요 지금 써야 된다니까? 지금 좀 더 퀴즈 할 거래. 조회수. 아, 여기 왜냐면, 일정연수 가서 강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를 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정리, 서밍업을 안 해주면, 이 선생님들이 이런 강의했을 때 멘붕이 와요. 도대체 뭘 공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 키워드를 이와 같은 퀴즈로 해서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시험 문제 내는 강의도 하셔야지. 참고로 저는 이게 강사 양성 교육의 마지막이라고 준비한 거예요. 제 사명이 그거였거든요. 컨설팅단이 뭐였어요? 제가 강사단 양성 목표였기 때문에. SNS 교과 수업. 네, 오케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저는 애들을 스튜던트. 애들이 선생이냐고.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고 실은 원래 프로슈머 전반의 말을 프로슈머 컨슈머 소비자예요. 근데 프로듀서야.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의 콘텐츠 특히 대표적인 게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은 누가 만든 거냐 소비자인 대중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프로슈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에서 이제 제가 따온 게 숙제를 하고 초반기에 무엇을 조성해야 된다? 부음을 조성해야 된다. 아, 뭐 정말 북을 울려라! 그래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북을 해야 애들이 정치할지. 예. 숙제, 뭐 1바이터 이런 거는 뭐 좀. 별의별도 다 하죠. 예, 복도에다 붙여놓고 유리창에 붙여놓고 많이 오케이 11번 그래서 초반에 밤마다 이렇게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뒷짐지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선생님 역할을 해주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만든 말 티던트 교사는 이제 티던트고 학생은 티던트고 교사는 델. 디자이너다. 뭘 디자이너를 하는 사람이냐?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tial Learning. 체험학습을 설계하는 사람이 교사다. 지금, 저것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소굴령을 가진 필요성. 7월달은 실은 저는 숙제 내느라고
다른 사람들 막 뭐 그냥 한 년만 일 안 하고 바쁠 때 저는 엉뚱한 대로 바쁘고. 왜? 여름방학 숙제 잘 되면 2학기가 완전 날로 먹어요. 지금 이제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예. 칭찬도 격하게 합니다. 세계 최초 뭐. 짧게. 예. 과제를 이제 실제로 수업 활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2학기 실제로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냥 휴대폰 가지고 수업하는 거야. 얘들아, 공책에다 써라. 1번, 1번, 하나. 이건 안 써도 돼. 2번, 2번, 수업. 맞추면 뭐, MNN 주든지 뭐. 네. 3번, 롱, 잘못, 휴대폰으로 그냥 한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소리 파일이에요. 클릭하면, 요것에 소리 파일이야. 이거 우리 딸이 다 알바해 준 거. 올려놓은 게 그래서 실컷 놀았어. 네. 내려봤기도. 이렇게 쭉. 이렇게 준비해서 이래도 보기 싫으면 자야지. 그렇죠? 우울한 메이크 번호. 이거를, 이거 보셨죠? 네. 네. 얘하고 개인 톡을 엄청 주고받아요. 워낙 탁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세인 거예요. 2학기 수업은 이쪽으로 다 몰고 가요. 굉장한 아이네요. 쌍둥이, 둘이 쌍둥이인데, 둘이 다 그렇게 찾아내. 어머니한테 본인이 통화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렇게 나와. 본문에서 이렇게 빈칸 채우기. 여기서 그냥 빈칸 채우기. 그럼 다 꾹꾹 눌러서 확인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탔는 우선으로 되면 뭐 교실 왔다 갔다 해서 애들하고 놀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애들이 제출한 과제를 가지고 2학기 수업을 다 했거든요. 이게 재밌으면 애들 보거든요. 근데 슬슬 이제 아 이제 날로 먹을 수 있는 전망이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전 요즘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아이들의 에너지가 여기 있다. 가장 무인도 같은 애도 적어도 150명의 친구가 많은 애들은 700명. 그 걔네들 거기서 아주 재미나게 놀고 있다. 마지막입니다. 애들이 왜 페이스북을 선호하는가 했더니 뭐 때문에 선호하더라. 이렇게 찔린단 말이야. 이렇게 찔리는 건 페이스북이 찔린다 이거야. 이게 얘네들 놀이에요. 얘네들 문화하고 뭐 때문에 찌르는 거야. 특별한 이유도 없더라고. 그래서 백혹이라 그래. 백번 찔리면 또 기념 인증샷 올려. 내가 또 콕 찔렀다. 네. 여기 그거다. 안정감. 아 인정감인 줄 알았어. 안정감. 개인으로 인정. 인정도요. 안정. 애들이 안정. 페이스북에서 왜 애들이 할 하냐면 이건 내 집이거든. 그래서 그럼 12개인데요. 12개를 가지고 네. 그 여기 지금 나눠드린 데다가 피라미드 빙고를 12개의 단어를 피라미드 빙고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찍을까요? 찍어 찍어 다 찍어 기물 파손 현장 막간을 이용해서 인사 여기 김종필 쌤 오셨습니다. 우산아 쌤도 아까 나와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난 아까 나와서 인사하는 거 네 지금
피라미드 빙고로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못하겠군. 네. 촬영을 해야 해. 4단. 보통 4단으로 하는데 지금 남는 거 시간 관계상 3단으로 6개 단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12개의 단어 중에서 6개만 이렇게 저희가 배열을 해보세요. 근데 이 피라미드 빙고의 포인트는 뭐냐? 1층이고 2층이 3층인데 1층, 2층, 3층이 접해서 올라가야 돼요. 접하지, 접한다는 게 뭐냐? 연속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건 피라미드 빙고가 된 거야, 안 돼요? 이건 빙고가 안 된 거야.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이건 게을러도 되는 빙고인데 세 단어만 쓰고 기다려도 돼. I don't care. 세 단어만 써도 되는 거야. 아니 이때 제가 빙고니까 먼저 써놓는 거예요. 여섯 개 오늘 배운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 가장 인상적인 기억 단어 기억이 내 머릿 속에 나는 단어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중에 나는 이 단어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다. 근데 실제로는 이래요. 오늘 배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을부터 써라고 해요. 그럼 실제로 중요한 개념부터 설명을 써줘요. 불러줘요. 근데 지금 세운다는 거. 다시 잡으신 1번. 부채감. 뭔가 비질진 느낌이 들도록 하라. 벌써 한 거예요? 벌써 해? 아니, 다시 불러드리니까. 2번.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적어주겠다. 이러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 내용을 선생님들한테. 세 번째. 열심히 숙제하면 모두 가능하다? 알바도 가능하다. 네 번째, 학습자도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설득해야 한다. 설성국 아니고 설득해야 한다. 5번, 과제를 냈을 때 이끌어가는 그룹, 무슨 그룹? 선도 그룹을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저절로 애들이 숙제하러 나오지 않는다. 6번, 이놈 저놈 그놈? 무슨 효과? 이 효과. 7번, 애들이 축제를 하면 동네방네 무엇을 내야 된다? 소문 내야 된다. 8번, 열심히 클릭해서 뭐를 올려줘라? 조회수를 올려줘라. 9번, 지금 아이들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다. 프로슈머. 10번째, 애들이 과제를 했을 때 초반에 무엇을 조성해야 한다? 붕을 조성해야 한다. 11번 제가 만든 말 조사로서의 학생 T던트 T-A-T-N-T 12번 아이들이 페이스북에 몰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안정감이다. 그러면 그 중에 단어를 불러서 코르라기 요거는 실은 이거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 축구 심판 그래서 교사는 항상 인력 학교에 있을 때는 항상 이걸 가지고 제시해야 돼. 왜냐 애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야 이거보다 100m 후방에서도 야 그러면 안 들려. 근데 여기서 이거는 100m 후방에서 불어도 애들이 깜짝 놀라서 혼비 발산할 버립니다.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노란 거. 목표 노란 거. 잠시에 볼게요. 보신 유 선생님 같아서 레인지이시기 때문에. 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이건 게을름 빙고야. 세 단어만 해도 된다니까? 네. 오케이. 1번. 유놈 저놈 그놈? 삼바이. 예, 나 할 줄 알았어. 네, 제일 먼저 썼어. 오케이. 교사로서의 학생. 티번트. 근데 이 뭐 이렇게 어떤 단어 얘기하고 그러면 그 단어 절대 부르면 안 돼요. 그게 애들 룰이야 이게. 세 번째 페이스북이 애들에게 인기를 끌는 이유는 안정감이다. 안 됐나요? 세 단어 불렀는데 네 번째
아, 선생님에게 내가 선생님이 내 자랑을 해줘서 나 내가 왠지 빚을 진 것 같다. 부채가. 부채가? 네. 어, 아직 안 됐어요? 안 돼요. 어, 그다음 어, 아이들이 그 적어서 그 반 아이들만큼은 뭘 올려줘야 된다. 네. 조회수를 올려줘야 된다. 어, 됐습니다. 자, 올라가시고 올라가세요. 자, 또 계속합니다. 자, 프로슈머. 네, 프로슈머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하시고. 자, 숙제를 냈을 때 초반에 무엇을 조성해야 한다? 어, 붐. 네. 감사하세요. 세 개. 와서 반가워요. 연구사님 메달. 여기세요. 연구사님 메달.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확인?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고. 너무 허술하게 생겼는데 야 진짜 이거 이제 어디서 사주세요? 알바도 가능하다. 알바 아직 못 받으세요. 없어. 상품 떨어졌어. 됐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저 드립니까? 이번 일정 연수 가서 제가 그래서 단어 10개를 쭉 나열하고 피라미드 빙고 해봅시다 했더니 선생님들이 딱 눈치챈 거야. 아,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 여기서 낸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써머 쭉 마무리도 한번 해주시고 또 유쾌하게 상품도 끝내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야, 나 너는 우리 아, 저분은 진짜 준비만 들어놓고. 어머,